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제 국정참사, 국정조사, 국가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원인 그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더욱 결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산자위에서 중소기업의 숙원이고 또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주도해왔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선 후보 공통 공약 그중에서 1호 법안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정경제를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안에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187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 계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어려움도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취약계층 보호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부채 부담을 덜고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가계부채대책 3법 그리고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민생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길에 정부 여당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